귀한 손님 뵈시기 위해 잠시 트롯 열차 정차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 노래를 맛깔스럽게 부르는 두 분, 그렉 씨, 로미나 씨, 어서 오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 전해 주십시오. 먼저 로미나 씨,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한국을 사랑하는 독한 여자 로미나입니다. 로미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번엔 그렉 씨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그렉입니다. 미국에서 온 서울가드 그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가드 그렉님. 서울신. 진짜 그렉 씨, 로미나 씨 두 분이 워낙에 유명하셔서 많은 분들이 잘 압니다만 또 이 외국인인데 우리말을 왜 이리 잘하지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렉 씨는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한국 생활 몇 년 차인가요? 솔직히 16년. 아직 한국어 잘 못해요, 나는. 예. 16년. 네, 16년. 예. 무슨 말씀이세요? 엄청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진짜 배우고 싶어요. 한자, 예. 로미나, 로미나. 아, 진짜 잘해요. 로리나도. 예, 로리나, 씨. 영어 다 못해요. 로미나 씨는. 로미나 진짜 대단해요. 독일에서 오셨잖아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아, 몇 년 차신가요? 글쎄요, 계산해야 되는데 한 13년 비밀? 정도. 에, 뭐 비밀하고 싶은데. 근데 벌써 13년 차. 네, 아마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비슷해. 진짜로 진짜 오래됐어요. 13년이면은 이제 뭐 13년 16년 되셨는데 이 매년마다 이제 명절 연휴를 다 보내셨잖아요. 네. 명절 그렇죠. 분위기 좀 익숙해지셨나요? 어떠세요, 그랭님? 보통 혼자 있어요. 다른 친구들 뭐 가족 가서서 난 그냥 혼자 미역국 먹어요. 그 느낌. 떡국. 네. 그 느낌. 네, 혼자서 끓여요? 네네, 혼자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밀키트 사다가 끓여 먹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직접? 그냥 직접 만들어서요. 뭐 예. 소고기를 뭐 이렇게 우리 뭐 사고를 그럼 만두도 요. 직접 만들어요? 네. 예. 와우. 배웠어요. 예, 조금 배웠어요. 예. 와우, 역시 16년 차. 요리 잘못 한국 요리. 어떻게 보내셨어요? 설 그동안 저는 분위기. 보통 이제 친구 집에 가요. 아. 예, 일산에 저는 고향이 일산인데 고향이. 집이 일산인데 거의 고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냥 보통 친구들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같이 먹고 이러겠네요. 같이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아, 역시. 보통 이제 백화점이나 뭐 그런 백화수생 진하게 드시네. 아니 저희 멋있다. 형부도 사실은 외국인이에요. 네. 그래서 조카도 너무 이쁜 저희 조카인데 그래서 다 같이 만약에 이제 추석이든 뭐든 해서 만나고 이러면 좋겠네요. 같이 셋이. 아 그러네.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저희 우리 국정이죠. 우리나라죠. 여기서 태어났고 네. 그랬거든요. 아주 귀여운 초등학교 1학년째 조카인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고 인사하고 하면 좋겠네요. 좋아요. 팬이에요. 두 분의 팬. 진짜요? 저희 형부는 캐나다 분이신데. 아, 캐나다. 예, 예. 아주 잘 얘기 안 해봤어요. 네. 저. 어색해가지고 약간 또 이렇게 또 좀 계셨는데 네. 한국말 좀 많이 서투셔서 제가 네. 이제 영어를 많이 좀 이렇게 구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Hello. 그렇죠. 친근하게 인사도 하고 했어요. 음식은 오늘 설은 요번 설은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어머나 같이 뭐 네. 천태만상에서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Best soul ever. 아 진짜 저는 이번에 떡국 안 먹어서 지금 뭐가 좀 떡국 먹어야 되는데 이따 먹어야 되나 아니면 내일 먹어야 되나. 너무 좋아요. 왜 안 먹어요? 그 대신 무슨 소고기 묵 들어간 네. 그거 그냥 국. 국. 소고기 국. 소고기 국. 그게 뭐 되게 맛있게 토란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소고기 네네. 그 거식 그 뭐지 우동 같은 것도 들어가고. 거식이? 그러면 갈비찜도 먹고 사실 이것저것 진짜 많이 먹었는데 떡국 아직 안 먹어서. 아, 난 많이 먹어서. 진짜. 40 이상. I'm more than 40. 한 그릇만 먹으면 되죠. 아니면 너무 나이 먹으니까. 그죠. 맞아요. 맞아요. 세월은 흐른다는 거. 제가 이 그렉 씨와 로미나 씨 저 이 셋 국적이 좀 다르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요. 있습니다. 베르베르. 저번에 연말 결선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이렇게 뵀는데 저도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제 상을 타고 두 분도 이 탔잖아요. 네. 출전을 하셔가지고 궁금해졌어요. 그렉 씨 몇 년도 어느 지역에 출연했었어요? 나는 2011년 we filmed it.
But TV 나서 2012년 오. and that was 여의도. 여의도 아. 표. Yeah. Because it was the 지구촌 노래자랑. Yeah. 지구촌 노래자랑. Yeah, the global. Yeah. 맞아요. So, yeah. so many people. But 그 시간에 시흥 씨 살아서. So. 아. Yeah, so 원래 시흥 오디션에서 그래서 어 그래 아니요 아니요 지구촌 나와주세요. 지구촌 왜요? 이제 그냥 외국인 너무 멋있어서 아 나 어 어떤 노래 부를게요? 나는 샤방샤방 불렀어요 아, 원래. 아 샤방샤방. 네 오디션에서. 아, 그래서 아 최종 결과를 승였죠. 실패. 오? 에이. 너, 야, 진짜 싫었어. They didn't like it. 어 너무 이상해. 어, 그래 어. 왜 샤방샤방 불렀어? 어 난 잘 불러서 아니야? 그래서 어. 다른 노래 불러주세요. 오케이 너를 위해 부를게요. 어. 그거 했어요. 맞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 성공을 네.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도 타셨잖아요. 네, 2등. 네. 어, 와우. 2등. 네, 아니요. 좀 와우. 로미나 씨는요? 저는 2012년 일산 호수공원 아~ 그때 정말 노래자. 왜 지구찬 안 나왔어요? 어, 지구찬 노래 잘 몰랐어요. 어, 예. 어, 왜 이래? 그냥 어? 일산. 어, 괜찮아, 일산. 네, 일산. 일산 호수공원 일산에서. 네, 그죠, 그죠. 바로 집 옆. 옆에서. 네. 와. 그래서 불, 어떤 노래를 네, 불렀어요? 어떤 노래? 그때는 저기 추억으로 가는 당신. 오. 주현미 선생님의 네네네.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싹 부르시고. 그때는 장르상 받고. 오. 그다음에 그 뭐지 연말 결선? 오. 그때는 저기 저기 희미한 불빛 사이로. 신사동. 아 신사동 사람에. 예. 그래서 인기상 받았어요. 아, 와.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변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연말 결선 무대에도 저희 또 셋이 이렇게 인사도 네. 하고 했는데 그때는 두 분이서 그랭 로미나 씨가 함께 고향역을 불렀잖아요. 야, 아, 야, 저, 아 네, 고향역. 맞아 맞아. 저는 이제 그 대기실에서 아, 실제로 이제 봤잖아요. 아, 와. 네. 어. 슬쩍 하고 이거 한 소절만 탁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 고향역. 코스모스 비어 있는 정든 고향역. 그냥 듀엣으로 너무 낮아 나는. 맞아 맞아 키가 좀 낮. 너무 멋졌어요. 괜찮아요. 진짜 어, 보시는 분들 지금 그 K본부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 너무 정말. 멋져서. 아, 와, 이럴. 야, 저도 이 모니터 보면서 와. 박수를 막 쳤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감동을 받아서 또 이렇게 요청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됐는데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두 분의 라이브를 언제 듣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자, 김혜경님께서 외국인이 생일에 미역국 설날에 떡국이라니 거의 한국 사람입니다. 그렉 씨 목소리 좋아요. 예. 해주시고 송정아님께서 아, 인별그램에 하트 꾹 눌렀어요. 그렉님 로미나님 반갑습니다. 인사도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천상의 여러분을 위해서 그렉 씨 어떻게 라이브 청해봐도 될까요? 와, 어, 제 생각에는 어. 그냥 샤방샤방 너무 좋아요. I think 여러분 어, 그 노래 너무 뭐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어. 그, It's the New Year. So happy new year. 어, with energy.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너지 그 가득한. 와우, 좋아요. 샤방샤방 박현빈 씨의 박현빈 씨의 샤방샤방을 띄워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천상 여러분들은요. 볼륨 올려주시고 그렉 씨의 라이브 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줄 감상평 여러분 보내주실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렉님?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샤방샤방 반주 주세요. 너무 쉽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지긋지 어, 두 여자를 예.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샤방샤방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모든 게 증기가 된 자나가는 내가 두 여자를 찍었지 눈이 부신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Let's go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아주 그냥 죽여줘요 One more time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는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빠빠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리 질러 야 지금요 와 정말 지금 이 스튜디오는요 운동. 뜨겁습니다. 무지하게 뜨거워요. 그렉시의 라이브 샤방샤방이었습니다. 와. 더워졌어요. 에너지가. 에너지. 김준희님께서 유후 신난다. 오예 오예. 진짜 죽여주게 부르십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와. 진짜 이런 트롯 맛이랑 R&B 맛이랑. 퓨전이 너무 멋있어요. 맞아. 진짜. 소울. 와. 그 정규 노래 잘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원래. 좀. 하나하나 그 그루브 그 흥. 네, 그루브. 막 비브라도 막 흥에 흥이 넘치세요라고 김준희 님께서 보내 주셨어요. 야,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저희 선물 하나 드릴까요? 됐어. 선물. 당연히 커피 쿠폰 괜찮으세요? 이분도 누구한테? 엄청 좋아하실 거 같아요. Yeah, I like this one. 네, 너무 좋아요. I like this one. 네, 너무 멋있어요. 커피 쿠폰 김준희 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인희 님께서 아니. 샤방샤방이 뭐라고요? 이렇게 느낌 있는 줄이야 최고예요. 말씀하신 것도 너무 흥이 진짜 흥이 넘치네요. 완전 윤인희님 멋있어요. 지금 선물 드리자고요. 뭐 드릴까요? 또 윤인님께 윤인희님께 커피 쿠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여기는요 지금요 흥으로 가득 차고요. 재밌으시죠? 서은배님께서는 그렉 완전 노래 죽여줍니다. 샤방샤방 그렉 멋지다 멋지다요. 들으시는 분들요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 실제로 보고서 지금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명절 스트레스 완전 싹 날려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신나 신나. 자 서은배님께 지금 너무 신나시는 이 서은배님께 뭐 선물 드릴까요? 보석 십자수.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십자수? 보석. 보석을 붙이는 보석. 거래요.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그림에다가 이렇게 네. 하는 거. 이렇게 누구 이렇게. 와우. 지금 오지연님 소개해주세요. 로미나님. 오
이것이 바로 흥이다. 어, 흥이다. 흥이 뭔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래께 샤방샤방이에요. 아, 너도 샤방샤방.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분께는요. 저희 좀 특별한 거 드릴게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저희? 조미 김 세트. 아 김인가? 김. 아, 김 좋아요. 김. 너무 좋아요. 난 지금 이름인 줄 알았어요. 조미 김 누구지? 뭐 조씨 김만이야. 아, 너무 좋아요 나는. 성이 조씨고 이름이 미김씨. 조미 김 세트. 김도 좋아하죠. 완전 좋아하죠 진짜. 밥 사 먹으면 너무 맛있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좋아요. 김 없이 못 살아요 이제. 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시간. 야. 아니 근데 아, 궁금해요. 지금 샤방샤방 네. 너무 멋지게 불러주셨는데 또 어떤 트로트를 즐겨 듣고 즐겨 부르시는지. 난 원래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와우. 너무 좋아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오. 많이 바꿨어요. 오. 나 R&B 항상 R&B 스타일. 그래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 그 느낌? 와, 예, 사랑이 너무 좋다. 예. 나이가 있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이 없어. 아, 대박이. 막 미끄러져. 나이가 미끄러져 날아가는 거 같아. 그러게요. Age doesn't matter.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와. 진짜. 와, my mentor. 마모로 모로 모토. 맞아. 네. 멘토가 되는 노래다. 그런 네. 의미를 mentor, 담은 노래. Mentor for life, motto for living. 아, 아 좋아요. 사는 데 있어서. 네. 아니 진짜 이렇게 또 천태만상 노래도 쓱 한번 좀 요청드려 봅니다. 어떻게 어, 그러네. 천태만상 나중에 그건 좋아요. 더 구슬플 것 같아. 천태만상인가 세상. 오, 오 괜찮네. 뭐야 이거 갑자기 R&B. 같이 너무 좋아요. 한번 그 듀엣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좋은 기회 한번 어, 멋있어. 모실게요. 멋있어. 듀엣 해야지 우리. 어, 좋아 좋아. 어 좋아요. 오케이 바리. 천태만상. 예, yeah, let's go. 좋습니다. 아이 또 로미나 씨한테도 로미나 씨, 로미나 씨께도 갑자기 로미야. 로미오 해도 돼요. 네. 좀 천태만상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좀 요청들이 고 싶은데 네. 아니, 저는 라이브를 또 로미나 씨의 라이브를 또 청해보고 싶어요.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네. 로미나 씨는 외국인 트로트 가수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데 우와. 이 타이틀 어떠세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리지널리티 있는 거죠. 어. 되게 아, 오리지널리티. 솔직히 제가 처음 이제 트로트 좋아하게 됐을 때 네. 그때는 완전 그 몰라.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기 훨씬 전에 정말 진심으로 그냥 좋아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수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이 트로트를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참 좋아했던. 그냥 예, 예. 원래는 가수 아니에요. 그냥 독일에서 뭐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뭐 언어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갔다가 영어 강사. 아, 언어 가수 아니야. 예, 우리 둘 다. 아, 네, 맞죠. 네. 근데 노래 할 생각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한국에 와서 동백 아가씨 듣고 너무 이제 그 애절한 그 멜로디랑 선생님 목소리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듣다가도 따라 부르고 예.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그 해볼까 도전해볼까? 뭐 그런 친구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아직 많이 부족하죠. 저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라이브를 보여주셨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동백 아가씨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요. 아 근데 그 노래 좀 동백 아가씨 라이브로 네.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한번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자 천상의 여러분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동백 아가씨 로미나 씨의 라이브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파이팅!
숨내려고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 가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알간 함께했습니다. 아, 지금 최단희님께서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안 돼. 한국인인 저보다 노래 가사의 뜻을 이리도 잘 표현하시나요? 오늘 멋있다. 방송 찢으셨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힘이 돼요. 이 아유. 감사의 마음 담아서 선물 뭐 드릴까요? 최난이님께 오늘 최난님한테 예. 커피 쿠폰 드릴 거예요. 쿠폰. 맛있게 드세요. 좋아요. 아, 진짜 최시우님은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여기 충남 예산군 신림원에 계시는 어머니와 함께 듣고 있는데 동백 아가씨 들으시면서 어머님께서 노래에 취해 제 손을 꽉 잡아주시네요. 로미나님 덕분에 어색했던 어머님과 한 방에 가까워졌어요. 또 이렇게 새댁인데 어색함을 또 로미나씨 노래로 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다 풀어주신 거예요. 와, 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이고. 어머님과 함께 네. 진짜 드시라고 선물 네. 뭐 드릴까요? 어머님과 함께 맛있게 상화차 쿠폰 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역시 다르다. 리액션이 다르시오. 아, 진짜. 어머님이랑 너무 감동스러운 무대예요. 김준기님께서는 또 로미나님 완전 최고 최고 동백 아가씨 장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장모님께 보라 보는 라디오 보여드리면서 점수 얻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임준기님께 저희 뭐 선물 드릴까요? 마스크 팩! 예! 저 점수 다시게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이에요. 된 가수는 누가 있나요? 원곡자들이라든지요. 좀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
있을까요? 피스들 뭐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한 뭐 원곡자를 만난 적이 있으신지. 네, 사실 제일 큰 영광은 이제 제가 팬인 이미재 선수님. 네, 너무 제가 너무 팬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 너무 정말 너무 큰 영광이었죠. 그때는 이제 선수님이랑 연락하게 된 건데 그 제가 옛날 카유 무대에서 선생님 노래하다가 이제 선수님이 그렇게 연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보고 어디 놀러 오라고 무료 명곡 특집했을 때 그래서 가서 인사 드렸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완전 떨렸어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미자 선생님께서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되게 저를 되게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냥 왔어 이렇게 그래서 심장이 와 되게 영광스럽고 뭔가 네네네. 정말 기쁜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앞으로 그 전국 콘서트 하실 때 저를 게스트로 모셔 세워주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너무 부족한 제가 어떻게 선수님 무대 쓸 수 있는지 그거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좋네요. 큰 영광이에요. 이런 갬동의 시간 갬동. 저희 천태만상에서도 이어갑니다. 그렉 씨, 루미나 씨가 라이브 또 이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자, 그렉의 나란 놈이란 요 노래 띄워드릴까요? 살짝 소개 부탁드려요. 임창정 나 직접 뭐지? 리퀘스트 신청했어요. 나한테. 그렉 이 노래 커버해주세요. 그래서 임창정이랑 녹음했어요. 임창정. 그렇군요. 좋아요. 지금 보라로 여러분들 저희 쭉 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그렉의 나란 놈이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맨날어서 좀 힘들 것 같아. 불난다 불나 아 뜨거 아 뜨거 신나는 게 좋아 그게 트롯이니까 믿고 듣는 윤수현의 천태만상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노래를 사랑하는 두 분 그렉 씨, 로미나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늘 도전하고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두 사람 그렉 그리고 로미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요. 해피 뉴이어. 두 분이서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가수가 된 건 아니라고 아는데 처음에는 어떤 일부터 시작하셨는지 그렉님. 원래 뭐 영어 강사, 미국에서 영어 수학 강사, 고등학교에서. 일이 많이 바꿨어요. 진짜 다른 인생이에요. 다른 인생 어떤 그 인생과 이 인생 어떻습니까? 둘 다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랑 뭐 그 시간 너무 멋있어요. But 뭐 여러분이랑 my audience members 너무 좋아요 또. 둘 다 너무 좋아요. 어떡해? 너무 해피. 그리고 로미나 씨는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학생. 그냥 공부하다가 뭐 언어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노래 좋아서 노래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리포터도 오래동안 했었어요. 한 4년 동안 6시네 과연. 맞아요. 지방 많이 다니고 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때 회식 자리에서 한번 뵀었던. 맞다.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대박. 대박. 제가 갑자기 생각났네. 1년 동안 했던 거 맞아. 맞다.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진짜 그렇게 또 막 리포터 일도 하시면서 이게 한국에 근데 오래 산다고 해서 한국어가 막 팍팍 늘진 또 않잖아요. 근데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언어 능력 이건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 더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공부 많이 했었는데 아예 처음 한 거 봤을 때 왜냐면 빨리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대화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되니까 그 다음에 좀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냥 뭐 만족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완벽한 노노노노노 특히 억양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억양? 저한테는 네. 네, 왜냐면 독일말이랑 원래 뭐 영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한국말로 되게 스트레이트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독일은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Hallo, ich bin Romina, ich komme aus Deutschland und wie geht's dir? Was machst du gerade so? 이렇게 할 수 사실 딱히 정해진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정해진 게 없고 그냥 그쵸? 느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말은 좀 얘는 그 하나 쭉 그냥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이런 거 잘 못 해요. 특히 전화 받을 때 항상 여보세요? 뭐 이렇게 좋은데요 근데 또 밝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런 음율이 여보세요? 인터넷이 여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가수 그래픽입니다 예 맞아 좀 이상해 안녕하세요 가수 그래픽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그래픽입니다 예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는 아직 좀 어렵더라고요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것들도 아직은 조금 그래픽씨는 또 어땠어요? 약간 이렇게 언어 이렇게 네.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네. 노력했을 것 같아요. 노래 노력 많이 했어요. 그냥 연습 항상 가사만 써서 그래 한국어 진짜 잘해. 난 잘 못해요. 솔직히 really I don't 그냥 가사 when I have my lyrics I'm great and like wow okay here we go 그대를 잊는가 하는 거 네, 가사만 I'm okay but 말씀이 너무 스트레스 난 INFJ 솔직히 INFJ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야 I'm really shy 내성적 진짜 혼자서 너무 좋아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봤을 때 just, 그죠? 뭐 사람들 그래 너무 멋있어 정말 진짜 부끄러워요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진짜 INFJ 계속, 네 INFJ 네. 아니 그러면은 I면은 내향 전혀 안 그렇게 네, 보이는데 hard I 오직 70% I 가사로 이렇게 보면서 네 가사로 편하게 여기 오케이 좋아요 가사 네. 그걸로 또 연습을 하시고 배우고 네. 또 영어 공부할 때 팝을 많이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한국어도 가사로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구나 야 그럼 이렇게 살다 보면서 야 나도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이거 와 나 야 내 한국 사람이었나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냥 댓글에서 우리 채널 예, 뭐 업로드해서 너튜브 와우 He is Korean. 그분 한국 사람이야. 보통 그 나왔어요 요즘. 네, 와 그래 발음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네 한국 사람 같은 느낌. 예. 맞아요. 아니, 그리고 로미나 씨는 어때요? 네. 와 나 진짜 한국 사람이. 사실 독일 갈 때마다 일단 네. 아 나 진짜 한국 사람이다 느낀 게 이제 저기 뭐 아이고 맞아. 뭐 이런 것 자꾸 나오고. 맞아 리액션. 리액션 뭐 한국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무슨 무슨 말 하는 거지? 뭐 이해 못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할 때도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고개 숙이 건데 독일에서 말도 안 되는 이거 숙이면 안 그럼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사람들 이해 못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할로 뭐 이렇게 할로 하이 이렇게 끝 뭐 안녕하세요 뭐 하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쵸 그게 이제 와 나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다 아니 그리고 스튜디오를 들어오자마자 로미나 씨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해주시고 또 안녕하세요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스태프들도 다 놀라셨다고 제작진 여러분들도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아닙니다. 뭐 한국말 잘못해요 부족해요. 이런 말들. 이런 말들 학습된 건가요, 그랭님? 아니야. 맞다. 근데 그런 거 진짜 있어. 예면 독일 사람들은 네. 이제 그런 걸 겸손한 거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뭐가 그냥... 조금만 잘 할 수 있으면 그럼 나 잘해. 근데 한국 사람들 진짜 잘해도 난 잘 못해요 이렇게 아니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미국 사람들도 난 진짜 잘해요. 난 최고다. 아니에요.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애교 같은 일. 아니야. 그런 말들도 사실 완전 한국 분 같으시고. 아니, 김준희님은 두 분 다 한국말을 잘하시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다행입니다. 어머나. 한국말 배우기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세요. 저보다 잘하시는 듯해요. 라고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창한 말로 또 노래도 너무 유창하게 하시고 전국 노래자랑 외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여러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렉님은 이 전 좀 많이 봤어요. 짤이라고 할까요? 이 사진으로 슈퍼스타 K에 네, 나가셨었죠. K. 네, 뭐 방송 많이 나왔어요. 오, 진짜 그런 오디션 계속 도전해요. Just keep trying. 최고 뭐 본명 가왕에서 my nickname was 초지일관. 어, 거기 나가셨구나. 초지일관 뜻 아시죠? 네, 해야겠다. 진짜 초지일관입니다. Yeah, I'm really never give up. So 한국말 잘못해요. 괜찮아. 계속 할게요. Just keep trying. It doesn't matter. So 계속해요. Never mind. Yeah. Never mind. Keep going. Keep going. 무조건 yeah, keep going. That's right. Keep going. 네. 자, 지금 새해 설입니다, 여러분. 예. 목표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떡해요? 2023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파이팅해요. 초지일관 여러분. 그리고 로미나님은 트롯 전국체전에 또 나가셨어요. 아, 전 여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계속 또 그래도 도전하시잖아요. Yeah. Keep going. Keep going. 맞아. 우리 모두 다 파이팅. Keep going. 파이팅. 너무 두 분 너무 좋다. 같은 파이팅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연기도 도전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자,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먼저 그렉님 연기. 조금 아쉬웠어요. 어떤 연기? 아, 예전에 뭐 제주도 드라마 찍어서. 와, 제주도. 주인공. 주인공 대박. 조지. 어? Oh my gosh. It's 공무원 나대기. 난 나대기입니다. So I'm the 나대기. 공무원 나대기. 공무원. 네. 공무원 역할 하셨구나. 네, 나대기 so 역할을 하셨대요. 신입. The new worker there. And 아. So 아, 너무 힘들어요, 그거. So 매주 뭐 6개월 정도 뭐 화요일마다 제주도 갔어? 맨 촬영했어요. So I did it for maybe three. Yeah. 어려워. 진짜 어려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뮤지컬도 좋아해요. 뮤지컬. 네, 뮤지컬 아마도 더 좋아. 예. 도전을 또 계속 진짜 킵 네. 고잉. 와. 또 로미나 씨도 뭐. 네, 저는 저기 언니도? 가족을 지켜라. 아, 네. 그 112 드라마 네, 그가 네. 6개월인가 뭐 이렇게 찍었어요. 아. 그때는 우즈베크에서 온 미혼모 역할. 이제 한국에 아기 생기니까 한국에 와서 그 남자를 잡는 거예요. 아직도 날 사랑하는 줄 알고. 근데 사실 해피엔드였어요. 결국에는 찾았어? 네, 뭐 찾고 뭐 전 버림받다가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역시 해피엔드. 야, 아니 저는 살인자의 아내 역할. 어머. 살인자, 살인자. 대박. 남편이 살인자야. 어, 재밌다. 남편이 들어와서 막 피가 묻어 있어. 여보, 여보, 여보 막 이런 어떤 여보.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그걸 원하셨어요. 와, 과한 연기. 막 제가 제가 좀 묻어나게 진짜 정극처럼 뭐해 막 이랬더니 더 과하게 여보 막 이런 여보. 기억이 납니다. 아, 좋아요. 저희 미모가 검통정 지금 많아요. 지금 또 이렇게 들으시는 진짜. 분들께서 라이브를 또 너무 요청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이 아주 샤방샤방 이 신나는 노래를 불러주셨었거든요. 방금 1부에서 네. 근데 감성적인 노래 최고잖아요, 그렉 씨. 네, 자기 노래 My Song actually. So 2019년에 나왔어요, 그 노래. 2019년. 예, 한 편의 영화 같았던 우리의 긴. 예. 어머, 이 가슴 촉촉해지는 예. 노래잖아요. So missing somebody, right?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그리다다. You know that neat feeling, like I miss you so much. 요즘 가족 많이 많았어요, 요즘. Yeah, people meet their family now. It's a good time. Remember that moment. Remember that moment. Later, you need to keep that memory. You need that. 그 메모리. 자, 근데 길어요 제목이. 네. 지금 한 편의 영화 같았던 우리의 긴. 예. 와우. 아, 근데 최근에 댄스라는 노래도 발표를 맞아요. 하셨는데 이 노래를 준비를 해 주셨네요. 이 노래 아직 MR 없어요. So I'm waiting for that. So, yeah. 어, 웨이. 예. 아, 신곡이에요? 댄스. 예. 빨리 나왔어요. 원래 뭐 2월에 나왔어요. But 기획 바꿨어요. So 한 달에 한 곡 계속 나와요. So every month. So 우리 회사 빨리 나가서 뭐지?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예. So 한 달도 예. 나중에 또 해서 나중에 모시고 댄스. 네. Oh, wow. I don't wanna wait to see ya. 오늘만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 댄스. 예. 댄스 나중에 예. 또 이 노래는 또 띄워주실 거고 다음 네. 기회. 지금은 한 편의 영화 같았던 네. 우리의 긴. 이 라이브 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노래 잘 듣고 또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 같았던 우리의 긴 반주 주세요.
밤이네요 유난히 달이 밝네요 당신도 혹시 저 달을 보고 있나요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대 떠올리면서 대답 없는 편지를 써봐요 아무도 없네요 평소와 같은 밤인데 익숙지 않은 공기만은 돌고 있네요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대와 마주 앉아 밤새도록 우리 사랑했는데 이젠 추억으로 간직할게요 매일 밤 너를 그리다 스쳐가는 그 시간들 속에 네 여러분 생각 많이 해주세요 Think a lot 요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Think a lot Think a lot, right? Think about Remember, yeah, 기억해 Remember, right? Remember. 아이고 갑자기 아 괜찮아 It's okay, keep going everybody okay. 아무도 없네요 평소와 같은 밤인데 익숙지 않은 공기만 맴돌고 있네요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대와 마주 앉아 밤새도록 우리 사랑했는데 이젠 추억으로 시간들 속에 서면 사랑이란 감정만이 남아있어요 조금 궁금 길 간절히 바래요 하지만 추억하지 못했던 한편의 영화 같았던 우리의 길 너 그래도 그때 누구보다도 두껍고 누구보다도 그렉시의 이 촉촉한 아, 라이브 한 편의 영화 같았던 갑자기. 우리의 긴 죄송합니다 좀 감정을 추스리는 진짜. 동안 와우. 감정을 추스리는 동안 로미나 씨 약간 오. 또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어요 들으시는 네. 아유 무슨 생각을 좀 하셨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저도 가족을 생각나고 너무 진짜 그래.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I'm sorry. I don't usually cry. 갑자기 오늘. 네. 임칠수님께서 이런 사위감 있으면 좋겠네요. 충청도에서 보내주셨나 봐요. 이런 사위감 있으면 좋겠네요. 연휴라고 낮잠 자던 딸들 다 불러 모았어요. 멋진 노래 좀 듣고 이런 사위 데려오라고요. 흐흐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토닥토닥 느낌 감사합니다. 토닥토닥. 노래 너무 좋아요. 커피 쿠폰. 커피 쿠폰. 뭐 드린다고요? 예.
커피 쿠폰. 네. 아 정말. 아이고. 노래가 아이고. 어, 저도 약간 어, 마음이 약간 뭉클하느니. 아, 네. 근데 또 라이브 또 이 루미나 씨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네, 라이브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할 수 있어. 파이팅. You can do it. I believe keep going. You. That's right. Keep going. 알겠습니다. Cry then smile. Okay. Yeah. Yeah. And then smile. And smile. And smile. 로미나 씨는 어떤 곡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 사실 이제 설날이랑 잘 맞는 제 노래 에헤라디아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그 노래는 이제 좀 의미 저한테 의미 있는 노래. 저는 독일에서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독일은 또 옛날 분단 나라였는데 이제 통일됐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은 아직도 저기 분단 나라고 좀 이제 상황이 조금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기원하는 그런 노래 네, 에헤라디아 뭐 한많은 슬픔 덜어버리고 뭐 이런 예. 그래서 한번 힘차게 한번 같이 예. 맞아요. 그거. 해보겠습니다. 또이 고향을 가지 못하고 또는 실향민 분들도 이제 설을 명절을 보내실 때참이 슬프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어떠한 뭐 일들이 있어서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께도 많은 위로가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로미나 씨의 라이브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이 노래 띄워드릴까 합니다. 또 신명나는 노래니까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로미나 씨의 라이브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월시가 좋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아이고 지나온 날들이 힘겨웠지만 님과 함께 했기에 힘든 줄 모르고 웃을 수 있었다오. 지나온 날들이 서럽지만 님과 함께 했기에 그 시절 세월도 때론 즐거웠다오. 에헤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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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많은 슬픔 털어버리고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웃으며 살아가련다오. 이거 쿵쳐로 쿵 말하지 마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소. 작지만 우리 집 앞마당에 희망의 시를 부를 테요.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한 많은 슬픔 털어버리고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웃으며 살아가련다. 좋다. 저는 이런 춤 추고 싶어요. 날들이 캄캄지만 님과 함께 했기에 한 줄기 볼빛을 찾을 수 있었다오. 지나온 날들이 막막했지만 님과 함께 했기에 희망의 불꽃을 피울 수 있었다오. 에헤라디아 한 많은 슬픔 털어버리고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웃으며 살아가련다. 이로 쿵 저로 쿵 말하지 마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소. 작지만 우리 집 앞마당에 희망의 시를 부를 테요. 한 많은 슬픔 털어버리고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웃으며 살아가련다.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내 사랑 내 님 함께 있으니 에헤라디아 에헤라디아 웃으며 살아가련다.
홍수현의 천태만상 설특집 귀한 손님 그렉 씨, 로미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야, 첫 출연하셨는데. 자, 오늘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어요, 그렉님? 아, 너무 좋아요. 아, we laughed, we cried, and 어, we get 그러니까. to smile at the end. So a great start to the year. S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로미나 씨는요? 어, 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즐겁고 또 좋은 노래 틀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댓글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서 네. 너무 감격했다고 오. 다 보내주고 계세요. 김태환님께서 이분들 감성만큼은 찐 한국인입니다. 오, 한국 사람보다 더 노래를 잘하시고 전달력이 너무 좋네요. 에헤라디아 좋다. 이게 명절이죠. 얼쑤 좋다. 얼쑤.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 김태환님 진짜 좋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는데 저희 선물 뭐 드릴까요? 커피 쿠폰. 예. 성공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좋습니다. 대박. 새로운 도전. 활동 계획도 짧게 커피, 알려주세요. 쿠폰. 그렉님 어, 뭐. 어떻게 활동 계획 이제 자주 뵙고 싶어요. 새로운 노래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한 달 한 곡.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새로운 곡 많이 할게요. 네. 네. 그리고 한 편의 영화 같았던 우리에겐 이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요즘 댄스. 댄스도 많이 네. 사랑해주시고 또 앞으로 또 너튜브부터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로미나님은 또 에헤라디아? 네,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신곡도 준비 네. 중이에요. 오, 아마 2월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의 개인 채널도 많이 앞으로 활동 많이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지금 띄워드리는 노래 로미나의 상사화예요. 네, 이 노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아쉽네요. 두 분의 네. 활동 응원하면서 앞으로 또 뵐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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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세요. 저는 잠시 후 삼삼구 런치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러, 에러, 에러.